민선 7기 100일을 맞아 김한근 강릉시장이 그동안 시정 운영의 소감과 앞으로 시책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시민단체들이 인사 규정을 어겼다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약 1순위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 과를 신설하거나 팀장직을 내부 공모하고 승진과 수당에 차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사업을 따오기 위해 서울 사무소도 부활해 조직을 강화합니다. 모두 4년 임기와 예산을 의식한 조치로 94억 원 규모 290여 민간 보조금 사업부터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한시기구인 시민위원회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지만 대표성과 책임성에 대해서는 의회로 공을 떠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인사 잡음에 대한 내부 조직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김한근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강릉 시장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명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인사 운영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년의 잔여 임기가 남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보고 그 사람 왜 장관 뽑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직 개편안을 담은 행정혁신안 등을 이달 말 강릉시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심의 의결 과정에 또다시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